주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으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여튼 아멘 소리가 커야지 잘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잘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정말 아멘 잘하는 목사님들은 이제 능력 없는 목사님 없어요. 아멘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아멘 잘해가지고 문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모자라서 여기 불러준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만남의 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내 얻은 길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사람 얼굴과 낙가사는 활짝 펴야 살아요. 금방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 얼굴과 낙가사는 활짝 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 세계로 봉사의 협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심차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지금 온상에 대한 나무 아니야. 야생마다를 해야 돼요. 어디를 갔더라도 강함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네? 다른 거 없어요. 네? 시계도 절대로 왼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세계가 맞아야 돼. 처침과 부침과 시침이 맞을 때 시간이 정한 것처럼. 아멘. 1분을 돌려면 처침은 60분을 뛰어야 되고 1분이 1시간 되려면 60분이 될 때 1시간이 되는 거고. 아멘. 정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계로 봉사협회를 인도하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아멘. 예, 우리 양경 목사님, 예, 김순태 목사님 할 때 제가 여기 왔어요. 예,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예.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이고 신에도 참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솟아나야 돼요. 믿음도 생겨나야 되고 믿음도 솟아나야 되고 믿음도 자라야 돼. 10년이 가든 20년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우리 귀하신 사장님도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잘 될 거야. 아멘. 네. 언젠가 한번 우리도 멋질 날이 올 거야. 할렐루야.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야. 아멘. 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네? 우리 대표장님 참 임원진 잘 뽑아가지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잘 붙들면요 잘 됩니다. 우리 양 목사님 설교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아주 메시지 좋고 강해요. 네? 찬양 잘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세계로 봉사협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붙들고 끝까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른 날이 성령 충만받은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것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않습니다. 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아멘. 은혜 안에 강하라. 성령 안에 강하라. 기도 안에 강하라. 찬송 속에 강해라. 성령 받는 데 강해라. 감사 받는 데 강해라. 능력 받는 데 강해라.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그냥 아멘이 다 우리 공동묘지 같나 우리. 네? 진짜 우리 사회 목사님들 아멘 잘하셔야 돼요. 네? 진짜 아멘 잘하셔야 돼. 아멘만 잘하면요 말씀에는 매이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 구절에 내가 전도하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사회 삶에 매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임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세계로 봉사협의회 기관 사장님들 내가 부탁한다. 아멘. 우리 대표이라는 총리님께 부탁한다. 아멘. 은혜 속에 강해라. 성령 안에 강하고 기도하는 데 강하고 찬양하는 데 강하고. 아멘. 아멘이 풍년될지어다. 아멘. 아멘이 풍년될지어다. 아멘. 아멘이 흉년들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멘 잘하는 입술 보세요.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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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좋아가지고 막 죽고 싶어져요. 예? 은혜 속에 우리 강한 세계로 봉사 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 강하고 예? 은혜 받는 데 강하고 찬양 부르는 데 강하고. 예? 그래서 잘 만남의 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얼굴도 활짝 좀 피세요. 그냥 피어요. 장미꽃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꽃이 돼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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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그냥 호박꽃이었던데 이제 좀 장미꽃에다가 이제 예수꽃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양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아멘. 아멘. 예. 그 자꾸 예. 해야 돼. 내가 능력 없더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고 부려먹는 것도 능력이야. 내가 가만히 못 오니까 아이고 난 할 수가 없어. 아니요 내가 못 오면 잘하신 목사를 불러다가 써먹는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아멘. 네? 가만히 있지 말고 잘한 분들 막 오셔다가 막 부려다 쓰세요. 대표장님. 아멘. 아멘.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멘. 영적인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세계로 군사협의회가 영적인 군사가 되기만 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군사가 되면요 지휘권을 줘요. 영령권을 줘요. 아멘.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 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를 예배하는 원수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아멘. 지휘권을 줘요. 그러나 지휘권을 줄 때 그냥 준 줄 알아요. 반드시 군대를 내려가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세계로 봉사협의회 모든 우리 임원 총대 1일까지 영적인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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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연결 중시어 몰라서 예? 국민 청년들을 시키겠어요. 정신 통일. 아멘. 세속적인 것을 빼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어요. 훈련 받을 때는요 내 오직 아직 고만 자만 이런 걸 빼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면 훈련을 마치고 나면 계급이 한 계급이 또 올라가면 급이 올라가면 연봉이 올라가고. 할렐루야. 지휘권을 줘요. 대대장만 되더라도 자 소령이 전방에 가면 마이갈이 중령 탑니다. 그래서 대대장을 해 120명의 군사를 거릴 수 있는 지휘권을 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벌써 집차를 줘요. 벌써 권총을 줘요. 벌써 총알을 줘요. 벌써 지봉을 줘요. 운전병을 줘요. 통신병을 줘요. 치사병을 줘요. 관사를 줘요. 할렐루야 나누시겠네. 아멘. 아멘. 대장만 돼도 우리 주일학교 때는 나 찬양 대장 될래요. 기도 대장 될래요. 말씀 대장 될래요. 전도 대장 될래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대장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승진을 시켜 계급을 주는 것처럼. 아멘. 총알만 있으면 뭐예요? 총만 있으면 뭐예요? 총알이 없는데. 반드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총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총알입니다.
아멘. 기도가 총알입니다. 찬양이 총알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나가야 돼요.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은 헤드로 보세요. 고기라면 어부였지만 사람을 낳는 어부로 주님이 만들어 쓰시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네 교회장님 기도 많이 오셔야 돼요. 원군각지 새로운사 예배를 소문내고 천국에 소문내고 좋은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내시려면 기도 많이 오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좋은 차도 주실 거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모든 멋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 김동철 선교사님도 영적 훈련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는 천국에, 예? 우리는 탤런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연기자예요. 아멘. 천국에 우리는 배달부예요. 은혜 속에 강해집시다.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로는 너는 좋은 경주자가 되기를 원한다. 경주자는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아멘. 앞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좋은 경주자는 말씀에서 탈선이 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철로가 나이를 따라 달려서 목적지까지 달려가듯이. 아멘. 경주자는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탈선하고 기도에 탈선하고 은혜에 탈선하면 절대로 경주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세계 홍상협회는 좋은 경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등은 등인데 위에서부터 1등 해야지 꼴등에서부터 1등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등은 1등인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 1등이고 어떤 사람은 1등은 1등인데 뒤에서 1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계로 봉사협회는 앞에서 1등이야. 아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려 정대님 대표님 끌어주세요. 그리고 막 따라가고 내는 거요. 총재님이 웃었으니까 잘 될 거예요. 아멘. 아니 안 되고 여기 막 그게 막 숨어 써먹는 거요. 여기 서겠다고 막 그냥. 그러나 이제 도울 때는 우리는 경조기 때문에 반드시 주자가 있어요. 선두 주자가 있고 마지막에 주자가 있어요. 잘 뛴 사람을 선두 주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자를 세워요. 아멘. 우리는 정말 말씀에 큰 능력 있는 주자를 잘 세우고 기도 주자, 찬양의 주자, 성령의 주자를 잘 세우셔서 탈선 없이 경주한.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경주자가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감독권을 줘요. 감독권. 선수가 오래되면요 그 선수가 변하여 감독이 되더라고요. 감독에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감독 사인 없이는 절대로 야구방망이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로 봉사의 감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 찬양 부르고 성령 받으면 절대로 세계로 봉사의 협회는 탈선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총재님이 설교 들었으니까 오라고 할 거예요. 아멘. 네. 살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예. 그래서 감독권을 줘요. 그러면서 야구 아무리 이승엽이가 4번 타자 잘 뛴다 할지라도 누구 쳐다봐요? 감독 쳐다봐요. 아무리 지가 홈런 까고 싶어도 감독 사인 없이는 지 마음대로 못 때려요. 아무리 내가 이끌어가고 싶어도 성령님의 사인을 받고 우리 세계로 봉사협회는 반드시 우리 총재님과 우리 대표님, 우리 임원 모든 회원님까지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삶에 감독권을 주셔서 사인 받아서 나갈 때 다른 단체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에는요, 너는 좋은 농부가 되라. 농부는 심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봉사협회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고 아멘이 할지어다. 아멘. 이거 지금 유튜브가 나가는 이 세대적으로 설교가 나가는데 아멘. 우리 세대로 봉사협회가 첫 번째 모인 예배가 아멘이 풍년이 되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 말씀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나 몇천 명이 모인 것처럼 아멘을 하면요.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요. 죽으리라는 말이 없어요. 아멘. 아멘. 산자만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네. 너는 좋은 농부가 되어라. 마땅히 심는 자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아멘. 심은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이럴 때 아멘. 성령을 심고 능력을 심고 감사를 심고 은혜를 심고 축복을 심고 이런 세계로봉사의 협의를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삼아요. 하나님 세계로봉사의 협의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 어떤 소개를 잘해내면 예수 소개를 잘해야 돼요. 우리 세계로봉사의 협의에 우리 강사님 우리 찬양 모든 임원 이름까지 다른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소개만 잘하면 사는데 지장 없어요. 총교님 그렇죠? 예수 종에 사라고 예수 자랑만 잘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 그랬어요. 우리 대연할 순복음 성남교회 간다. 아우 그 큰 교회예요. 아이고 큰 교회 그래 간다 그냥 아 잘하고 오시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를 봉사해 우리가 나로 하여금 아멘. 나로 하여금 푸른 물밭에 단단한 진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능력 주시네. 아멘. 나로 하여금 잘 돼야 돼. 나로 하여금 안 되면 되겠어요. 나로 하여금 풍대야 돼. 나로 하여금 안 되면 안 된다. 아멘. 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서가 또 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 오려면 그건 안 돼요. 다 15분 설교만 끝나면 땡이요. 아멘. 네. 15분 지나면 또 할 설교도 없어지고. 아멘. 그러기 때문에 농부가 좋은 농부가 되어서 심는 데 인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세계로 봉사협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 때는 억매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일할 때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도마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세계봉사협회가 상단예배를 이루면서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벌써 성령의 대적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부흥사회에 참단한 우리 회원들과 또 섬기는 교회와 또 사역위에 가정위에 이제부터 주 예수의 오신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